이번 장에서는 올해 2분기에 주요 정비사업 진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반포 15차 레미안 원 펜타스로서 시공사 선정을 이룬 신반포 15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2분기에 진행이 됐던, 발표가 됐던 주요 정책 들을 살펴볼 텐데, 5.6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라는 이름으로 대책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회차 강의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은 지난 회차 강의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이 지구 지정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장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거나 혹은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조건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담고 있었고, 또 코레일 부지를 비롯한 유휴공간 정비를 통해서 공급량을 더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올해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까지 이르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다뤄드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물량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번 기회를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코레일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후속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이 정책 내용을 2분기 초반쯤에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실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 정비사업 시장에서 다양한 이 사업 진행이 있었는데, 2분기에는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시공사 선정을 하는, 시공사 선정까지 이른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반포 15차의 그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지정되면서 이제 단지명이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공사 선정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재건축이 되었건 재개발이 되었건 그 사업 진척도가 굉장히 많이 진도를 나갔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꽤 오랜 기간 다음 단계까지, 관리 처분 단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근데 신반포 15차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이미 예전에 2017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갔었고, 또 2018년도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갔었습니다만, 기존의 시공사와의 그 문제로 인해서 사업에 이제 변경이 있었고, 2020년 3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맞이한 이후에 올해 다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이제 재선정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여타의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다른 구역들 대비 좀 빨리 분양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되는 주요 단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공사가 공사를 맡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단지의 이제 브랜드가 결정되는 문제, 특히나 이제 강남 같은 곳에서는 향후에 그 아파트의 무형자산의 가치로서 가격에 분명히 반영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641세대입니다. 그중에 일반 분양은 260세대인 것입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의 그 비중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실제 청약이 진행이 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뭐 그 시기상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이 지원을 하시려는 분에게는 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주요 재건축 혹은 재개발 구역에서도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2분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방배산맥 재건축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친 이후에 올해 5월에 대림산업으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지명은 아크로리츠 카운티라고 현재 단지명을 정해놓은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신반포 21차의 경우에는 올해 6월에 포스코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단지명은 신반포 크레센도라는 이름으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기 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도 현대건설로 올해 5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일단은 재기 4구역 힐스테이트라는 이 단지명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아파트의 단지명이 정해지고 점점 한 발씩 이 결과물까지 목표점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방배 삼익처럼 개별 단지의 재건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권의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이 단계에서는 내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재건축 단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후에 청약도 함께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기사구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뭐 상당수 강북의 재개발 구역들이 뭐 중간에 한 번 혹은 뭐 두 번쯤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었습니다. 이 재기사구역도 마찬가지인데 2009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좀 활로를 맞이하고 이제는 다시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을 재개해서 열심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나 상당히 빠른 시기 이 안에 분양까지 청약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재기사 구역이라면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9억 아래에서 대출을 이용하면서 청약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형 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단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기사구역의 그 시장 상황을 뭐 말씀을 드리자면 청량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미안 크레시티를 비롯해서 이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최근에 새 아파트들이 사실 강북 지역에서 굉장히 빨리 거의 선두권에서 10억 벽을 넘고 계속해서 올라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 절차를 완료하고 입주 이후에도 뭐 탄탄한 시세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까지는 내가 좀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집 마련의 전략을 위해서 혹은 뭐 투자의 전략을 위해서 재기사구역은 뭐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방배삼익, 뭐 신반포 21차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거를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현실적인 괴리가 있죠. 모든 분들이 그런 예산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재기사구역과 같은 곳들은 좀 관심 갖고 미리미리 공략을 하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양 공고 떴을 때 그때 가서 분양 캘린더 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지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살펴보시지 말고
미리미리 살펴보셔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절차까지 이르는 주요 단지 중에 이 롯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 르엘 신반포 14차 재건축 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신반포 13차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총 280세대의 공급이었습니다. 소형 단지죠. 소형 단지 보통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대한 뭐 일반 상식처럼 단지 규모가 적으면 뭐 불리하다 뭐 이런 과거의 일반 상식을 갖고 계셨겠습니다만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청약 경쟁률 보시면 한번 굉장히 놀라게 되실 거고요. 22층부터 34층까지 전체 3개동, 그리고 역시나 건폐율은 20%를 넘기지 않는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이 초기 단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4.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00.9제곱미터까지 평형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롯데건설에서 이제 공사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약 경쟁률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분양은 67세대밖에 되지 않았죠. 강남 주요 지역에 굉장히 적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었죠. 청약 접수는 8,358명이 청약 접수를 해서 전체 경쟁률은 124.7:1, 그리고 최저 가점은 62점, 최고 가점은 74점까지 굉장히 고르게 아주 눈에 띄게 좀 튀어나오는 그런 최고 가점은 아닙니다만 전 평형대가 전체적인 평균치가 높은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의 3개 평형을 쭉 열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평형은 40평대였습니다. 현재 이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의 어떤 시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4평 전성시대가 조금 이제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예 중대형 혹은 24평 이하의 소형, 수요가 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세대 공급에 3,267명이 이 40평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 408.3:1,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평대를 보시면 24평형에 13대를 공급했는데 1,90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 146.6:1을 역시나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르엘 신반포 파크 에비뉴, 역시나 시공사 이제 롯데건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명도 비슷하죠. 나란히 신반포 14차, 13차 이어서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33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은 98세대였습니다. 최고 35층까지 역시나 건폐율은 19%, 강남의 신축 단지들 20%를 넘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용 면적은 49.9제곱미터의 소형부터 시작해서 역시나 107.9제곱미터까지 중대형까지 이제 고르게 평형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앞서 보셨던 신반포 14차와 좀 비슷한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분양 98세대의 청약 접수는 11,205명이 접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전체 경쟁률 114.3: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신반포 13차 청약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평형대는 42평형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강남의 기존 아파트를 새롭게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청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꼭 감지를 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세대 공급하는데 청약 접수가 3,446명, 경쟁률이 무려 574.3:1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 20평형대 6세대 공급을 하는데 1,022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 170.3:1, 24평형은 127.4: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전 평형대에서 고르게 보인 그런 상태입니다.
자, 입주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분기에 새롭게 입주한 역시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한 단지들 어디 어디가 최종 성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강동 에코폴의 신동아 3차 재건축, 길동의 신동아 3차 재건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강동 쪽에는 공급이 계속해서 이 명맥을 이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대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366세대, 그중 일반 분양은 또 더 적었을 테니까요. 34평형 실거래가를 집계해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통계를 좀 이제 모아봤는데 강동 에코포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거래 내역이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반포지구의 반포 센트럴 자의 신반포 6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 반포지구는 계속해서 새롭게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하는 단지 그리고 지금 분양에 나서는 단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그래도 진행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57세대의 입주 그리고 34평형 실거래가는 30억 3,7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비롯해서 이 반포지구에 근래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 30평대 30억을 기준으로 약간 모자르거나 아니면 넘기는 그런 가격대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거래가 이루어진 30억 3,700만 원 뭐 합당한 가격이다.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당산 센트럴자의 당산 상하 현대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죠. 앞서서 신길 뉴타운의 이 입주 사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윗단, 북단 쪽에 영등포 뉴타운 쪽을 비롯해서 그리고 개별 재건축 단지까지 영등포 일대도 계속해서 정비사업의 성과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을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개발호재, 개발 압력 따위 필요 없는 곳이죠. 원래의 교통입지가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경제개발 계획하에서 경공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이 영등포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 생산해낸 제품들을 인천 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부재했기 때문에 좋은 주거지로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곳이었죠.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과거의 그 좋은 교통 입지로서의 가치가 재해석이 되면서 지역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곳이죠. 실거래가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매도 호가는 18억을 넘겨서 34평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등포 일대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비롯해서 30평대 한 17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 가격도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신길과 영등포가 조용한 가운데 엄청난 성과를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산 센트럴 자이뿐만 아니라 유원 제1 아파트를 비롯해서 아직도 영등포 쪽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대비 정비사업 물건들의 가격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 예산 하에서 혹시나 가능한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정비사업 시장과 그리고 청약시장을 양쪽에 고르게 놓고 한번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대상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같이 아울러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응암 2구역 재개발 단지가 되겠죠. 이 은평구 과거에 저가 지역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이 지역의 가격 12억을 넘겨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억을 넘기는 아파트 시세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좀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수도권까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도권까지 눈을 돌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서울 안쪽에 상계 뉴타운을 비롯해서 혹은 이 은평 쪽을 비롯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그 예산선 하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만한 그런 단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순간까지 가격이 벗어나기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 뉴타운 쪽에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여 2-2구역 재개발 단지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이 입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1199세대 물량이 꽤 이제 대단지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2-2구역 재개발에 그 입주를 이룬 그 와중에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 3구역이 또 조합 설립까지 가는 한쪽에서는 앞서서 빨리 진행이 돼서 입주까지 가고 좀 머물러 있었던 곳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기존에 어지러웠던 상황 수습하고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거여마천 뉴타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가의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재개발로 직접 뭐 공략을 하시던가 아니면 차후에 청약까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수색증산 뉴타운의 그 수색 4구역의 완성작 1192세대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입주를 했고 최근 거래가는 34평형이 1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수색증산 쪽 그 노후주택이 밀집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빈번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의 모습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셔서 한 발씩이라도 더 앞으로 시장에 동참하시려는 열의를 갖고 참여를 하시지 않으면 시장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서 멀리 달려나가게 될 겁니다.